안녕하세요. 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잘하고 왔죠. 집 가서 쉬우라고요? 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 갈 거면서 잘 가. 진짜 이 나중에 이런 라이브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집 가기 직전에 저 집에 가려고요. 잘자 안녕 하고 바로. 그죠? 5초 라이브 괜찮다. 머리가 너무 짧아졌어요? 머리를 자른 적이 없는데 왜 짧아졌지? 아이돌 같다고요? 아이돌 같다고요? 자켓 안에 인어가 궁금하다고요? 궁금할 게 없는데? 그냥 이건데요? 그냥 하얀 옷이에요. 뭐 궁금할 그게 없는데? 평소보다 좀 더 아이돌 같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 아, 역시 공연한 날은 몸이 뻐근뻐근하군요. 어깨는 많이 괜찮아졌고, 운동도 하고 있고 슬슬 세게는 안 하는데 네, 운동할 정도로 괜찮으신 거면 크게 뭔가 무리되진 않는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팔 운동만 하냐고요? 아니 그거는 그냥 그때만 그런 거예요. 눈썹이 짠 것 같다고요? 오늘 장난꾸러기였다고요? 그래요? 왜 그러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12시 43분인데 이 늦은 시간까지 말이야 안 자고 뭐하고 있었어? 라이브 대기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오늘 예고했거든요. 놀러 간다고. 뭐 할까요, 오늘? 오늘 조금 분위기도 좀 라디오 같은 느낌인데. 후이의 근황 토크요? 저는 스케줄하고 곡 작업하고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고 주먹밥 쿵냐 같다고요? 주먹밥 쿵냐가 뭐예요? 아, 노랫소리 너무 커요? 주먹밥 쿵냐가 뭐예요? 아, 검색해보라고? 저번에도 검색한 것 같은데? 아? 예? 닮았다고요? 주먹밥 쿵냐랑? 우리 특이한 거 검색해보게 할래요? 최근에 알아낸 거 중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름 몰랐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치즈국수요? 치즈국수가 무슨 일이야? 치즈국수? 아, 치즈국수는 그냥 까르보나라인데 국수가 치즈인, 아니 국수가 치즈래. 까르보나라인데 면이 국수인 그게 치즈국수라고 하는데요? 김치 미스트요? 김치 미스트가 있어요? 아, 없잖아. 김치 미스트 없는데요? 아,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서 검색하면 되지. 김치 미스트 진짜 있어.
진짜 있는 거야, 이거? 이게 뭐지? 아, 브랜드가 김치라는 브랜드라는데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엔 그 미스트는 그냥 미스트고 그 제조사 이름이 김치시크라는 제조사인 것 같은데요? 어쩐지 김치 미스트는 뭔가 특이하지 않아요? 그죠? 귤맛 우유가 있어요. 귤맛 우유? 진짜로? 귤맛 우유 드셔보신 유니버스 있어요? 귤맛 우유? 오, 진짜 있어. 아, 요거트인데요? 어, 있네? 이거 뭐야? 심지어 그 뚱바 우유 통에 들어있는데요? 귤맛 우유? 와. 진짜 특이하죠. 와, 귤맛 우유가 있네요. 뚱귤. 뚱귤이 뚱귤. 맞아요. 샤베트 맛 마이쮸가 있어요? 아, 마이쮸가 아니구나. 마이쮸라고 썼어요. 있는데요? 읍잖아. 오이 핫도그요? 오이 핫도그? 진짜 있어? 어? 아, 한정판이네요? 신기하죠? 오이탕후루요? 오이탕후루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살수 있는 데가 있어요? 맛이가 있을까요? 확신이 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이를 좋아하는데 탕후루는 잘 모르겠네요. 레몬맛 우유도 있다고요? 레몬맛 우유요? 레몬맛 우유. 없는데요? 없는데요? 없어요, 레몬맛 우유. 세상에 특이한 게 많군요. 제가 최근에 먹은 거 뭐였죠? 그거 진짜 맛있는 거? 참외 스무디. 짱이었습니다. 아, 레몬맛 우유는
해외에 있군요. 아하. 다음에 제가 해외를 가게 되면 꼭 먹어보겠습니다. 윗입술에 검은 점이 있다고요? 어? 그러네? 점이 아니고 묻었는데요? 뭐 먹었냐고요? 빵 먹었어요. 빵 먹을래요? 빵 먹을래요? 빵 먹을래요? 근데 마실 게 없네. 몇개안 남았어요, 빵이. 빵 먹을래요? 냄새 진짜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나 먹을까? 나 지금 빵을 사실 두 개나 먹어가지고. 이빵 이름이 뭐예요? UFO 빵인가? 그런 느낌인데. 아, 마들렌이에요? 아, 이게 마들렌이라는 거구나. 레몬 맛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마실 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지금 가져오기엔 기본 빵인데요, 그냥? 먹을래요? 미안. 들었어요. 홍석이랑 창구랑 여행 간 거. 얼마나 부러웠던 걸요?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여행 계획. 근데 저는 여행할 때 이렇게 계획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계획을. 일단 계획은 없고. 그냥 한 3일 정도 비는 날이 있으면 즉흥으로 가지 않을까요? 파워 제이? 일할 때만 제이고, 평상시에는 저 진짜 거의 다 즉흥이에요. 그냥 친구 만나서 노는 것도, 뭐 어디 가는 것도 다
계획을 세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멀리 간다 하면 세울 것 같은데 가까운 데 여행이면은 안 세우겠죠 아마? 같은 제이로서 배신감을 느낀다고요? 가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닫았으면 어떡하냐고요? 딴 데 가면 되죠? 애초에 가려고 했던 식당에 막 그렇게 난 여기를 가야겠어 해가지고 간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통 그냥 현장에서 그냥 뭐 먹지? 하다가 그냥 열린데 열려 있어? 그냥 이래서 가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여행할 때 그래가지고 그런 슬픔에 그게 없어요. 아 그래요? 벌써 불안하다고요? 제이는? 저는 그런 건 진짜 없어요. 음식에 집착이 없다고요? 아예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저도 아니 그렇게 막 엄청난 계획형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날마다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느낌? 식욕이 없는 게 아니고 밥 시킬 때요? 밥 시킬 때도 그냥 아무거나 시키는데? 그리고 누구랑 같이 먹게 되면 그냥 보통 그냥 아무거나 시켜달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시켜달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꽂힌 음식? 있죠. 감자탕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 오늘도 공연 끝나고 배가 조금 고파가지고 저희 이제 매니저님 동생 매니저 동생한테 밥 먹을까? 이랬는데 이제 시간이 좀 늦잖아요. 한 제가 공연 끝나고 이제 나오고 뭐 하면 거의 한 10시 반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먹을래? 하다가 그 시간에 연대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감자탕을 그제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제가 글쎄 근데 이 시간이면 아마 감자탕 먹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매니저 동생이 절레절레 했어요. 절레절레. 진짜로 이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 한 6번? 7번? 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거의 먹는다고 치고 일주일에 두 번 먹는 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감자탕이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 동네가
꽂힌 음식은 없어요. 딱히 저는 뭔가 꽂히지 않아요. 특별히 그냥 그때그때 그냥 보이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아, 라면, 요즘에 라면을 좀 먹어요. 라면도 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은데. 근데 라면은 워낙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먹는 편은 안 속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 알죠? 제가 직접 끓이는 것보다 끓여주시는 곳에 가서 먹는 게 맛있는 거 알죠? 제가 알기로는 그 불의 세기가 달라서 그렇다고 하던데. 맞아요. 근데 피부 때문에 저는 음식에 피부가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어서,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꼭 그래서 뭐 바나나, 뭐 고구마, 뭐 단백질바 이런 거, 기름지지 않은 거를 웬만하면 먹으려고 하고. 요즘 여드름이 없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피부가 특별히 뭔가 트러블이 없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길렀으면 좋겠다. 이미 잘린 머리를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요? 머리 짧은 게더 좋아요? 그래요? 으이. 졸리냥 조금 피곤하당. 금토일 내내 공연이 있다고. 맞아요. 저 금토일 내내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내일은 좀 그래도 스케줄이 빡빡하지 않은 날이어서 그래서 놀러 왔어요, 사실. 뭔가 오늘 분명히 오늘 같은 날 알죠? 분명히 오늘은 놀고 싶은 날이었을 거예요. 집에 가도. 그래서 이런 기분이라면 윤희들이랑 놀아야지 해서 왔죠. 굿.
지금 춤을 못 춘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제가 다음 주부터는 꼭 일주일에 2회라도 춤을 좀 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문의 꽃받침이라고요? 무슨 춤이냐? 무슨 춤이냐? 춤이 아닌데? 아, 챌린지. 챌린지는 근데 그냥 뭔가 연습이라기보다는 약간 급하게 그냥 급하다기보다는 그냥 배워서 찍는 느낌이 좀 강하고 춤 수업은 아니니까 보통은 현장에서 그냥 바로 배워서 하죠. 네. 아, 챌린지가 아니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좀 걸렸어요. 바지가 너무 찢어진 거 아니냐고 이런데? 아니 그게 제가 요즘에 되게 좋아라 하는 바지였는데 자주 입으니까 점점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건 찢어진 게 아니고 약간 구멍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너무 많이 찢어졌네? 해가지고 바지 사이로 극세사 다리가 나왔다고요? 맞아요. 좀만 덜 보면 누더기 되겠다고요? 요즘 제 애착 바지거든요. 아, 진짜 웃기다. 오늘은 구멍 안 난 바지예요. 어떻게 보여줘, 내가? 진짜 귀여운 거 보여줄까요? 제 바지에 진짜 귀여운 점. 이 뒤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귀엽죠? 어때요? 아, 진짜 웃기네. 바지 저 달라고요? 바지요? 맨날 뚫린 거 입다 막힌 거 입으면 답답하지 않냐고요? 뚫린 거를 자주 입지는 않는데. 제 바지가 진짜 많거든요. 바지 한때 거의 바지 콜렉터처럼 어디 그 쇼핑하러 가면
바지를 그렇게 샀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막 바지를 막 진짜 뭐 그냥 계속 바지만 사다 보니까 집에 바지가 많아요. 바지회 한번 열까요? 바지회? 바자회 말고 바지만 모아서 팔 수는 없고 그냥 제 사이즈요? 저 근데 바지가 저좀 크게 입어가지고 옷을 다 홈쇼핑처럼 소개해달라고요? 바지요? 바지요? 제 바지 소개해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입었다가 바지가 진짜 화려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바지인데 이거거든요? 진짜 거기에도 바지가 있냐? 제 바지가 많다니까요. 제 바지 부자예요. 진짜 바지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아니, 저거를 제가 챙겨왔어요. 그래서 바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 바지는 저 입으라고요? 바지를 들고 다닌다고? 무늬가 막 아니 이게 제가 진짜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바지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 후야 너도 아니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있다가 한번 다시 갔는데 그때는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이게 좀 엄청 튀나 봐요. 엄청 튀일 수밖에 없죠. 저 사실 그렇게 튄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엄청 튀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입으면 그 많은 분들이 오우 바지가 되게 화려하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다 놀랬어요? 굉장히 튄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뒤로 봐도 가로로 봐도 엄청 튄다고요? 사서 몇번 입었냐고? 한 많이 입었죠. 그래도 한산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세네 번? 네다섯 번? 비범한 바지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연습 때 뮤지컬 연습 이런 거 이럴 때 입고 가면 이제 그 바지 얘기를 한 이제 한 5회 정도 듣죠. 네. 와 바지가 바지 와막 이런 그렇습니다. 바지는 끝이에요, 이제. 뮤지컬 연습 때 입은 적은 없죠. 입은 적은 없는데 이제 만약 입으면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작업실 아이템 소개해 달라고요?
추가된 게 근데 별로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제가 물건을 막 자주 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추가된 게 뭐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데? 진짜? 너무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요? 아예 없습니다. 추가된 게 바지뿐이라고요? 액세서리 안 했어요, 오늘. 저 요즘에 액세서리를 잘안 합니다. 액세서리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긴팔 입고 하니까 좀. 사실 조금 뭔가 활동성에서 아이고 활동성에서 이제 그 이런 막 팔찌 같은 거는 이런 옷에 이렇게 걸리니까 폴로 얼마나 나왔냐고요? 얼마나 남았냐고요? 이만큼 남았는데 엄청 많이 남았어요. 유통기한이 엄청 길지 않아요, 근데? 추가된 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퇴근을 한번 해볼까 하네요. 드디어 퇴근이에요? 아니, 퇴근하는 걸 이렇게 반겨주는 이런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제가 퇴근하면 그렇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퇴근하는 게 좋아요? 퇴근 전에 춤 연습 좀 해야겠다. 다 같이 춤출까? 다 같이? 퇴근 댄스. 퇴근 댄스 어때요? 퇴근은 커카도 춤추면다고요? 다 같이 내적 댄스, 내적 댄스.
발 까딱거리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혹시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유니버스가 있다면 퇴근하자고! 퇴근! 이 밤에 뭐 하는 건지 퇴근! 재밌죠? 퇴근 2회 퇴근이라고요? 아니 왜 이러는 거냐고요? 아니 왜 이러는 건데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라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신나요 오늘. 며칠 못 들어갔냐고 집에? 아니에요, 저 꼬박꼬박 들어와요. 아 너무 웃기네. 아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알아요?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지는 거? 이회 퇴근이라고 이회 퇴근. 내일도 지금 이 텐션 그대로 가보자고. 어때요? 괜찮죠? 심야의 하이 텐션? 좋았어. 안 되겠어. 집에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한 5분만 더 놀아야겠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자고 했잖아요. Are you ready? 못 들었어요. Are you ready?
이유가 뭐냐고요? 라이브 방송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런가? 저 왜 이렇게 신났어요 근데 오늘? 복권 담정 능력. 복권을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정산되는 그런 게 아니, 그런 게 아니죠. 그냥이에요, 그냥. 아무튼 저는 이제 갈게요. 술을 마셨냐고요? 술 절대 안 마셨죠. 저 방금까지 녹음하다가 왔는걸요? 술은 절대 안 마셨고. 아폴로가 수상하다고요? 그런가? 아무튼 빵이 술이 들어간 빵이었나? 그런 일 없어요. 아무튼 저 갈게요. 우리들 잘 자요. 해피 나잇. 바이바이. 안녕.